제가 데일리 고데기법, 일명 여신 네이브라고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 머리는 진짜 문의가 많았어요. 항상 언니는 드라이 어떻게 해요? 고데기 어떻게 해요? 맨날 샵 다녀요? 샵은 어디 다녀요? 여러분들께 너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은 진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은 머리가 바싹 말라 있어야 돼. 머리가 바싹 마른 상태에서 고데기를 해줘야지 금방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무조건 바싹 말라 있어야 돼요. 집게랑 고데기. 고데기는 제가 고다나 고데기 36mm를 사용했어요. 저는 이게 온도 조절이 잘 가능하고 여기가 코팅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럽게 잘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해볼게요. 먼저 머리는 양 갈래로 나눈 다음에 집게로 3분의 2 정도 접고 여기 아랫머리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방향을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 방향은 이 은색 방향이 이 뚜껑이 바깥으로 향하게 이 정도 잡고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풀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얇은 고데기를 쓰시면은 굵기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더 막 풍성한 걸 원할 수 있고 두꺼운 걸 쓰면은 더 굵은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 방향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진짜 나중에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 더 굵은 웨이브를 하시고 싶으면은 머리카락을 더 많이 잡고 하시면은 더 굵게 돼요. 더 자연스럽게. 옆머리도 한 바퀴 돌리고 풀고 또 한 바퀴 돌리고 풀고 이렇게. 꼭 여기 머리 아래에서부터 말아주셔야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근데 바로 머리 빗질을 해주시면은 머리 컬이 금방 풀려버려서 먼저 좀 세게 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빗어줄게요. 그래야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오른쪽 오른쪽도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풀고 한 바퀴 돌리고 습한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더 세게 잡고 오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웨이브가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바로 빗질해주면 안 돼요. 저는 머리숱이 많은 편인데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 딱 잘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막 방향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진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바깥 방향으로. 만약에 안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고데기가 이렇게 찝혀가지고 자국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럼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 돌리고. 풀고. 한 바퀴 돌리고. 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풀고 한 바퀴 돌리고 풀고 한 바퀴 돌리고 풀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볼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가 저는 볼륨이 많이 살아있으면은 얼굴이 되게 쪼그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촬영할 때도 여기를 엄청 볼륨을 많이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뿌리팜 없이 볼륨 살리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 이것 때문에 맨날 이마를 엄청 많이 띄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실게요. 머리카락을 들고 여기에 껴서 열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열을 주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가 되거든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대신. 뿌리펌 하면은 솔직히 얼마 못 가잖아요. 머리 길면은 또 막 미용실 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두피가 닿을랑 말랑 하기 전 한 2cm 남겨두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여기 웨이브가 있어야지, 볼륨이랑 웨이브가 같이 살아있어야지 나중에 머리를 한 번에 빗었을 때 진짜 예쁜 웨이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머리를 조금 잡아주세요. 조금 잡고 이렇게 막 동글동글 한 다음에 오래 한 3초 딱 풀어주면은 돼요. 이것도 처음에 무조건 과하게 해야지 볼륨이 오래가요. 어차피 빗어줄 거니까. 이쪽도 처음엔 좀 잡아서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이마가 엄청 많이 되어가지고 맨날 이마에 반창고 붙이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이쪽도 또 조금 잡아서. 처음엔 많이 잡아서 한번 볼륨을 주시고 그 다음엔 조금 잡아서 볼륨도 주시고 차례차례. 그래야지 더 오래가고 예쁜 볼륨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한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머리를 빗어줄게요. 그럼 엄청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됐죠. 이런 다음에 이제 여신 웨이브 하면은 이 옆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는 웨이브를 잡고 처음에 했던 그 웨이브를 다시 줄 거예요. 이 정도 잡고 한 바퀴 돌리고 풀어주고 또 한 바퀴 돌리고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살짝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봤을 때 살짝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정도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짠!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완성됐어요. 확실히 여기 볼륨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완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저는 그래서 드라이기보다는 고데기로 여기 볼륨 넣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엄청 간편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웨이브 했을 때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더 이쁠지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원피스 같은 거를 주로 입으면은 반묶음을 많이 하거든요. 이 머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머리 세팅을 다 하고 나서 반묶음을 하는데 머리판 이 눈꼬리 정도에서 라인을 따라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반을 묶어줘요. 반을 묶은 다음에 빗으로 한번 여기 가르마를 빗어준 다음에 이게 뭐지? 그리고 여기 옆머리 있죠? 저희가 볼륨을 주고 여신 머리로 이렇게 해줬던 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빼줘요,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고 이게 다들 여신 앞머리라고 하잖아요. 좀 내추럴해 보이는 게 포인트예요, 이 반묶음. 한 다음에 머리를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볼륨 있죠? 항상 볼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이니까. 여기를 살짝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 보이지 않게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빼면은 여기가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선에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빼야 돼요. 여기 옆머리 있죠? 이 옆머리를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저희가 여신 옆머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줬잖아요. 그거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살려서 옆머리도 살짝 볼륨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여신 반묶음. 예쁘죠? 근데 저는 평소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나는 더 발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똥머리 하는 걸 알려줄게요. 약간 웨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뭔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똥머리는 솔직히 머리를 안 감았을 때나 그럴 때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똥이 더 잘 안 되고, 원래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자기 전이나 막 화장 지울 때 그냥 욕실에서 머리 묶었는데 막 머리 잘 묶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거야.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로 묶은 다음에 쭉 당겨요. 뭐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뺀 다음에 저는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좀 부시시하게 이렇게 돌려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그러면은 너무 막 정직한 똥머리가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대충 묶은 듯 하면서도 그런 신경 쓴 똥머리? 뭔지 알죠? 이 아까 우리가 볼륨 줬던 그 앞머리 있잖아요.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삼자 이거를 좀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이 옆머리도 조금씩 빼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되면 완전 둥근 애가 떴습니다니까. 이 정도? 우선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감아서 돌려줄 거예요. 제가 웨이브를 하고 똥머리 하는 이유는 뭔가 컬이 있어야지 더 자연스럽고 묶었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생머리인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일자 머리가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너무 안 예뻐요. 그냥 한 다음에 그렇게 머리끈을 한번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묶어주고 살짝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애교머리 같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원하시면은 넘겨도 되고, 근데 옆머리 좀 이렇게 귀엽게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 머리도 살짝살짝 볼륨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
엄청 간편하죠? 이게 웨이브를 했을 때랑 그냥 생머리랑 묶었을 때랑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떤 머리를 고민하건 먼저 이렇게 웨이브를 해준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어떤 머리가 더 잘 어울리나요? 이거는 좀 귀여운 막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남자친구한테 귀여워 보이고 싶을 때 하면 좋을 머리 같아요. 어때요? 괜찮나요? 오늘 한 S컬 여신 웨이브는 제가 정말 초보자를 빙의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헤어나 메이크업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을 찾아볼게요. 안녕.